맥주를 자꾸 한 잔 더 마시면 몸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아래는 맥주를 과도하게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영향입니다. 알코올 중독 맥주에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알코올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알코올 중독은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간 손상 과도한 맥주 섭취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만성적인 음주는 간 질환인 지방간, 간경변증, 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심장 건강 문제 맥주를 과도하게 마시면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, 심부전,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비만과 대사 이상 맥주에는 일정량의 칼로리가 함유되어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비만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맥주 속의 알코올은 신진대사를 방해하여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신경계 문제 과도한 알코올 소비는 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기억력 저하, 인지 기능 감소, 우울증,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퇴근 시간 맥주 한잔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.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맥주는 술이긴 하지만 영양가 있는 술이다. 맥주를 액체로 된 빵이라 부르는 이유도 지방이 없으면서도 단백질, 당질, 미네랄, 비타민 B군 등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. 보통 맥주 100당 단백질 0.5g, 탄수화물 3.1g, 칼슘 2mg, 철분 0.1mg, 비타민 B 0.02mg 함유돼 있다.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는 취하는 속도가 느려 술 같지 않다고들 한다. 실제로 맥주는 다른 술에 비해 몸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취한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.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알코올 탈수소요소 ADH의 분비 속도가 조금 느려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.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1시간당 알코올 0.25온스 정도를 대사할 수 있다. 알코올이 혈류에 완전히 흡수되기까지는 30분에서 2시간이 걸린다. 물론 개인마다 알코올 흡수 시간은 다르며 키나 몸무게, 개인의 신진대사율 정도, 섭취한 음식, 음료 섭취 등이 영향을 미친다. 맥주 한 잔 들이키면 몸에서 일어나는 일. 지금 맥주 한 잔을 마신다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? 개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맥주 대사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 처음 몇 분 후 맥주는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어 마시기 전에 냄새만으로도 뇌에 도파민이 생성된다. 몇 모금 마시고 나면 알코올이 혈류 내로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한다. 뇌마이너스 근육 등 전신으로 뻗어나가기 직전이다. 10분 후 몸이 맥주의 알코올을 독성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. 이에 따라 몸은 알코올 체내 저장을 거부해 분해 모드로 돌입한다. 15분 후 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알코올 탈수소요소를 생성해내고 간에서 이를 아세트산과 지방산으로 변환해 알코올 분해가 천천히 이뤄진다. 이때 뇌의 도파민 분비가 처음보다 더 활성화된다. 맥주에 대한 갈망을 높이고 한 모금 두 모금 더 마시게 되는 것이다. 20분 후 알코올의 영향이 온몸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등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. 45분 후 알코올 섭취 후 45분부터 90분간 혈류 내 알코올 수치가 최고조에 이른다. 60분 후 맥주는 다른 술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이뇨작용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마시다 보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. 이 때문에 탈수 상태에 이르러 더 갈증을 느끼고 잠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다. 12-24시간 한 잔을 넘게 더 마셨을 경우 몸에서는 초과된 알코올을 아직 분해하는 중이다.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라면 한 잔에도 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. 이에 따라 다음날 숙취가 생기기도 한다. 맥주를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반응, 다른 술과도 크게 다를 게 없다. 다만 맥주는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점, 화장실 자주 가야 한다는 점, 취하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더 마시게 된다는 점은 다른 술에 비해 맥주만의 특성이기도 하다. 감사합니다.